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폭타. 예, 오늘은 후폭풍 제 5탄, 5탄이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전 남친, 예, 우연하게라도, 예, 마주쳤을 때, 예,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지일지, 예, 꺼져줄게 잘 살아일지, 예, 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랬듯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포장하지 않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폭타, 폭타. 폭, 5탄, 5탄. 예, 1번 선택지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전 남친. 자, 후폭풍 5탄. 여러분과 헤어진 전 남친 우연히 마주하게 됐을 때, 예. 자, 일단은, 예, 누가 먼저 욕을 하게 될까요? 과연, 예, 전혀 아름답지 않은 만남이고요. 초반부터, 예, 새로운 소식. 야, 이거 예전에 시청 앞 지하철역이라는 노래 했습니다. 예, 길 가다가, 정말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칠 것 같고요.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악마, 그리고 무너지는 탑. 네. 반갑게 인사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누가 먼저 과연 욕을 하게 될까요? 예, 굉장히 궁금한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 칼을 쥐고 있고요. 예, 그 상대방은 황제 방패로 상징돼요. 태양이 있죠. 중간에 불꽃이 튀기고 있습니다. 예, 여기 행운과 완성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긴 있어요. 과연 두 분이 마주친 게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예, 결과는 참 알 수 없습니다. 예, 전차에 타로 있어요. 두 분은, 예, 겉으로는 웃고 계실 거예요. 아주, 예, 웃음을 가장한 채, 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인사를 나누겠죠. 예, 서로의 일상을 얘기하고, 네. 그분이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을 자극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잘 산다. 예,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에 못지않게 여왕이에요. 굉장히 대립되는 타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칼과 방패, 마법사와 감정. 이건 기술을 나타내고요. 이건 마음을 나타내요. 아마 그분이 일이 잘 풀렸고 여러 가지 많이, 예, 발전했다면 여러분을 향한 마음만은 아마 정리가 안 된 상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은, 예, 마음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 예, 예, 감정적으로 많이 치유를 하셨다는 그런 걸 저는 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흔들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은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아마 입이 근질거리실 것 같아요. 욕을 하고 싶어서, 한번 퍼붓고 싶어서. 자, 두 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마음을 가장한 채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길 가다가 아주 우연히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누패가 없어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도 누패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만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썩소를 날리면서 여러분을 자극할 거라고. 예, 이분 깐죽깐죽 여러분을 자극하겠네요. 길에서 그냥 서서, 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인사를 나누며 깐죽깐죽 될 거예요. 자, 그게, 예, 별이라는 거. 네, 좋은 행운과 좋은 일을 상징하지만 불꽃이 튀겼다는 것도 나타나요. 아마 그래서 시작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만남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욕을 하지 않아도 돌아서서 욕을 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자리에서 굉장히, 예, 날카로운 말을 많이 날릴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선브레드, 네, 그걸 좀 먼저 날리셔야 돼요. 예, 시원하게 먼저 날리세요. 예, 황제의, 아, 사자의 타로거든요. 네, 시원하게 한번 먼저 날리실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여왕의 타로 있고요. 예, 여기서만큼은 여자한테 힘이 간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리고 심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지나칠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이 먼저 뭔가 계속 깐죽거리면서 뭔가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먼저 시원하게 날리고, 어차피 죽음이에요. 시원하게 날리고 돌아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꺼져줄게 잘 살아? 예, 아니요. 꺼져줄게 잘 살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한방 매기고, 예, 돌려보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있어요. 예, 감정의 타로에 사랑의 타로가 있다는 거. 예, 아마 여러분이,
정리된 그런 마음이 이분을 딱 만나면서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다시 카레 타로가 있죠. 예, 여러분 절대 예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이 만남은 어차피 예 이 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놓고 볼까요? 거꾸로 매달려 있죠. 악마 나왔죠. 무너지고 있죠. 그 죽음이에요. 자, 이렇게 결론에 죽음이 있어요. 네, 어차피 예, 얼굴 붉히면서 헤어질 거,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돌아설 거, 예, 시원하게 선빵 한번 날리시면서 예, 진짜 때리시지 마시고 말로 한번 이 깐죽거리고 썩소를 날리는 그 사람한테 뭔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재하시다는 거, 여러분이 이분으로 인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 예, 이런 죽음은 예, 이분 너 혼자만의 것이라는 거를 분명히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려주실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분 길 가다가 굉장히 우연히 만날 건데 우연히 만났다고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우연한 장소에서 예, 갑자기 예, 이분이 아는 척을 한다고 절대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런 행운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는데요. 예,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아마 말도 안 되게 만날 거예요. 예. 자, 저는 키워드 데이터로 세 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과연 누가 먼저 욕을 하게 될지 예,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예, 자, 냉정을 유지하라는 그런 예, 타로예요. 자, 여기 칼 옆에 나왔죠. 그리고 무너지는 예, 탑 옆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이분이 썩소를 날리고 깐죽깐죽 예, 광대 타로 깐죽깐죽 거려도 절대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두고 보세요. 그분이 먼저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엔 예, 웃으면서 잘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의 예, 킬링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타로 예, 황제의 타로 예. 이분 굉장히 자신의 뭐 재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과시하려 들 텐데 거짓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감정 처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정 처리가 됐다면 헤어짐을 극복하셨다면 이분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을 만난 그 순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아마 흥분하시고 울그락 불그락 불그락 푸르락 하실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마지막 타로 죽음에 한번 나와볼게요. 예. 완성, 예, 죽음이 완성이에요. 그 얘기는 어차피 얼굴 붉히면서 한번 질르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전 남친 우연하게라도 만나게 된다면 예,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그분이 깐죽깐죽거리고 예, 썩소를 날린다고 해서 예, 황당해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한번 두고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보시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돌려까기 한번 해주시고 예,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얼굴 붉힐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면서 예, 아쉬울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예, 절대 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남자로 인해서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있다는 거, 건재하다는 건, 예, 그리고 흔들리는 건 너라는 거, 그리고 아쉬운 건 너라는 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악마예요. 어차피 악마이기 때문에 예, 과감하게, 더 과감하게 예, 한번 질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힘이 타로, 힘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야, 여왕 옆에, 교황, 여왕 옆에 이렇게 있어주니까 힘은 여자 쪽에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분은 감정 처리가 안 됐다. 예, 그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한번 예, 뭐 친구라도 되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시원하게 예, 질러버리시고 예, 죽음의 죽음. 예, 절대 이분을 우연히 길거리 같은 장소에서 만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분이 탁 치면서 뭐 야 했을 때 절대로 당황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번 이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고 돌려가기로 시원하게 한번 매기시고 예, 돌아서시면 여러분의 승리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여러분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나는 건재하다는 거, 소쿨하다는 거, 털어버렸다는 거, 그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1번 선택지였고요. 폭풍 5탄이고요. 5탄 2번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전남친과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나게 된
자, 후폭풍 5탄 2번 선택지 여러분의 헤어진 전남친과의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만남은 전혀 우연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치밀하게 큰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아마 주변에 도움을 구했을 거고요. 예, 여러분이 놀람과 달리 이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뭐 이벤트 비슷하게 아마 나타날 거예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준비되고 계획된 만남이라는 거. 예,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극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심판. 예, 무슨 심판일까요? 여기 옆에 예, 사랑의 타로가 있어요.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큰 행운, 기회를 이분이 만드신 거고요. 이 행운과 마주보고 있는 이런 찬스가 요 대각선의 끝에 있어요. 큰 그림 그렸네요.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우연을 가장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것 같고요. 예, 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썼는데 과연 하지만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한 가운데 있어요. 절대 그게 먹히지 않을 거고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에게 칼같이 여러분이 잘라버리실 그런 예, 칼이 타로 예. 칼같이 여러분이 자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 악마와 무너지는 탑이 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지만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하고요. 예, 흔들리지 않으실 뿐이고요. 네, 아마 여러분은 이 자식이 뭐 하는 짓일까 굉장히 짜증 날 거예요. 막 아마 불같이 열이 막 다 막 올라올 거예요. 다 늦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장난하냐고 아마 여러분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좀 오바 센스가 엿보이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겠네요. 큰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친하게 접근했으면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뭐 대단한 연극처럼 예,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굉장히 짜증나게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 사람들 많은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갑자기 예, 뭐 그런 거 있죠. 예,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행동이 엿보이고 있어요. 예, 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황제의 타로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예, 여러분이 아마 냉정하게 마음에 정리하시고 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거를 흔들고 싶다. 예, 태양 그리고 날카롭게 뻗어나가는 햇살로 상징되는 그런 관계를 예, 흔들고 싶다는 예, 그런 게 너무 강하시네요. 역시 황제의 타로 이분을 말릴 수가 없어요. 예, 약간 자기 멋대로 스타일이에요. 하여튼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자, 여기 마법사의 타로. 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노력했겠네요. 노력은 가상입니다. 노력 점수 100점 주고 싶고요. 자,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하셨어야 돼요. 적당히 하셨으면 차라리 그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좀 진중하게 바라보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예, 처음부터 너무 오버했어요. 오버 센스 너무 했네요. 예,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안 먹혀요. 예, 안 먹히고 예, 당황하니까 또 뭐 장난이야 뭐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겠죠. 네, 하지만 이미 멘붕에 빠졌다. 노인의 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여러분이 오히려 더 걱정되네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예, 갑자기 뭐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든지 예, 사귀진 사이도 아니고 헤어진 사이에서 그런 게 먹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화가 나실 거예요. 예, 뭐 고맙다 반갑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봐서는 예, 여기 이렇게 석판에 뭔가를 새기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완전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로 보여지고요. 네, 감정이 타로 있지만 예, 이분이 황제로 아무리 두들겨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 아, 좀 아쉽네요. 이분 좀 적당히 살살살 접근했어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여지가 있는데 예. 이분 전남친. 네, 저는 역시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은 잊지 못했어요. 예, 큰 그림 그려서 다시 만나고 있네요. 자, 예, 소식. 새로운 소식 갖고 오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요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예, 그리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만간에 이런 예,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 평소에 좀 조심하시고요. 예, 안 가둔 곳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잘 살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친구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물어보세요. 야,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뭐 있냐고 물어보시면 먼저 간파하고 피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자,
예, 악마의 카드 옆에 사자의 입을 찢는 예, 힘의 타로가 있어요. 예, 이분은 도전 한번 시작되면 말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전차의 타로, 황제의 타로, 힘의 타로. 네.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알 수 있다면 미리 좀 막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좀 전혀 예, 속보이는 그런 만남이에요. 갑자기 어? 여기서 만나네? 뭐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자, 죽음과 거꾸로 매달은 사내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쪽팔리겠죠? 창피하겠죠? 그래서 막 예, 뭔가 이 만남이 여러분의 불같은 행동을 보고 예, 놀랄 거예요. 예. 죽음의 죽음. 예. 이벤트나 뭐 이런 만남 자체는 예, 전혀 가능성이 없고요. 예. 그냥 죽어요, 죽어. 예. 안타깝네요. 예,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 이벤트 이 만남에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까지는 예, 노력 점수는 100점 만점 주고 싶지만 예, 자기 멋대로예요. 예,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실 것 같으시고요. 전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겠네요. 네,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건 전혀 예,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예,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받아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야, 여기 조화의 타로 요거 아깝네요. 요게 있다는 걸 보면은 예, 그리고 방패의 타로 예, 요게 있어요. 예, 교황의 타로죠. 예, 아마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예, 쓸데없는 짓이 이분의 어떤 정을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좋은 감정마저 다 사라지게 할 그런 예, 분이시네요. 네. 자, 안타깝습니다. 먼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주변 지인 사사씨 얘기해서 예, 쓸데없는 짓 하게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얘기. 그래요. 그냥 당황하느니 그 미리 얘기해서 잘라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분이 손을 뻗치지 못할 먼 곳으로 가신다던가 예, 아예 피해버리시는 거. 예,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예, 그 들어와서 피하냐 뭐 무서워서 피하냐 들어와서 피하지 뭐 그런 얘기처럼 예, 좀 피하시는 거 예, 제가 추천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멋대로이신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뭐 다시 시작하자는 어떤 대답을 바라실 거고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 점수는 높이 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계획된 이벤트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는 미지수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화가 나실 거고요. 예, 죽음에 죽음에 뭐 예, 절대 그런 일은 여러분이 뭐 흔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지가 아니라 예, 이분과의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걸 굉장히 한으로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자, 여기 조화 절대 균형. 그분은 굉장히 아쉽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버하지만 않아도 조금 받아주고 이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줄 예, 감정이 좀 남아있었는데 그런 불씨마저 자신의 손으로 꺼버리시는 이 전남친 내 매우 안타깝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훅폭풍 5탄 5탄이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훅폭풍 5탄 5탄 3번 선택지고요. 네, 여러분과 헤어진 전남친 우연하게라도 만나게 된다면 과연 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지일지. 자, 꺼져줄게 잘 살아야지. 자, 어떡하죠 이분. 아, 이분 너무 불쌍하네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고 여러분 앞에서는 지기 싫어서 눈물을 참고 예, 아마 예, 돈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한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위로받고 싶어서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예, 연락하고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나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예, 있는 척 온갖 아쉽네요. 온갖 예, 뭐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아마 그분의 얼굴만 딱 봐도 여러분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이분은 죽음이고요. 여러분은 완성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분은 무너지는 탑이고요. 여러분은 행운이에요. 행운과 완성을 지고 있는 여러분. 예, 하지만 이분은 죽음과 무너지는 탑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약간 픽스, 예, 약간 조금 어긋났는데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전차에 타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죽음과 무너지는 탑,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있다면 아마 그 이런 거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뭔가 도움을 좀 받고 싶고, 예, 그런 말을 못하고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탁 보는 순간, 예, 굉장히 안쓰러울 거예요. 예, 술이라도 한 잔 사주세요. 여기 스타 행운과 기회 타로가 다행히, 예, 전차의 타로 옆에 있어요. 무너지는 탑이 이분을 상징한다면 행운과 완성과 스타 기회가 여러분에 있으니까 뭐 관계를 이어간다거나,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분을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보다는 안쓰러워서 좀 챙겨주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타났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번 모든 것을 잃었고요. 여기 이렇게, 예, 악마의 악마 주변에서 신원 다 잃었고요. 이분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까요? 예, 밥이라도 따뜻하게 좀 먹여가지고 보내시는 거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이어가신다. 그건 이렇게 칼이에요, 칼.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불쌍한 것 이상의 감정은 여러분한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조화의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감정은 여러분도 아마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이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떤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 상태, 이분을 봤을 때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챙겨주고 싶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술도 사주고 그렇게 보내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여러분을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분은 위로가 필요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노인의 타로, 예, 다행인 것은 여러분을 만나면요, 아, 죽음과 무너지는 탑에서 이렇게 노인 조금 안정은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을 만나는 거, 예, 이분한테는 굉장히 간절한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 살갑게 대해주시고요. 예, 예, 마음을 좀 너그럽게. 이분은 제가 좀 토닥토닥, 예, 해주고 싶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역시 조금 좀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고, 여기 약간 날카로운 다툼의 타로는, 예, 옆으로, 예, 가장자리, 예,로 밀려 있어요.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뭐 쏘아붙인다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막 울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참 안쓰러울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될 걸.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빙글빙글 빙글 돌리는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슬프게 할 겁니다. 아, 이 남자가 이렇게 됐구나. 아, 혹시 내가 헤어지고 나서 내가 못 쓸 짓 한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까지 들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이분과, 예,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해도 그런 죄책감까지 든다. 그럼 이분 상태가 얼마나 안 좋다는 거, 예, 제가 말 안 해도 아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네, 이런 스타 있으니까요. 국밥 사주세요. 국밥 따뜻하게. 제가 제 경험상 이럴 때는 따뜻하게,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면,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가고 제정신이 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국밥 사주시고 너무 허겁지겁 먹는 모습 좀 약간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좀 봐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누나의 마음으로.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카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분, 저는 이분이, 여러분은 뭐 너무 좋고요. 완성과 행운이니까요. 근데 이분은, 예, 죽음과 무너지는 탑이니까 여기다가, 예, 이게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온다는 의미. 간단하게 여기는 확대 해석하지 않고 딱히 키워드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죽음과 무너지는 탑, 그 소식을 들고 오겠네요. 예, 자, 겉모습을 숨기고 여러분 앞에서 빙글빙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예, 가운데 요거 볼까요? 예, 황제.
아, 사자 입을 벌리는 히메타로. 예, 여러분은, 예, 이분은 곧 죽어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정말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예,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절대 너 왜 거짓말 하냐,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 주시고요. 물론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주시겠지만, 예, 그냥 들어주세요. 예. 어떡하겠습니까? 조금 이분 그런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세요. 네. 하, 절대 제가 이분은, 예, 나쁘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그냥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니까 위로해주세요. 자, 다시 왜 자꾸 나쁜 악마가 여기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개가 짖어요. 확실히, 예, 주변 상황과 꼬여 있어요. 예, 이분 잡으러 다니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 차비 정도, 예, 뭐 지갑에 있는 거 다 막 다 주진 마시고요. 네. 하긴 뭐 그런 여러분의 행동을 또 말릴 순 없죠. 예, 이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안 좋아요. 예, 어떡하죠? 안쓰러워서. 예, 국밥 사주세요. 국밥, 순댓국 이런 거, 해장국, 뼈해장국, 예, 이런 거, 예, 곱창 전골, 예, 이런 거 메뉴 제가 확실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예, 따뜻하게 뱃속에 국물이 들어가야지 머리가 돌아갑니다. 예, 이분, 예, 먼저 연락 온다고 해서 조금, 예, 여러분 좀 흔들리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적절하게 조화 균형 유지하시면서, 예, 제가 추천드린 메뉴, 예, 기억하시죠? 예,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노인의 타로. 예, 여러분을 만나면서 오히려 이분은 조금 자기 자신의 안전기를, 예, 돌아가고, 예,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거에 조금 힘 보태주세요. 우연한 만남 아마 연락할 거예요. 예, 이 만남이, 예,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겠네요. 하,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 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인데 따뜻한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주시고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이분의 탓이니까요. 예. 헤어졌다고 해서, 예, 결코 여러분 탓이 아니니까 그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폭탄! 폭풍 5탄, 5탄, 5탄이고요. 4번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전 남친 우연히... 자, 후폭풍 5탄, 5탄 네 번째 선택지고요. 네, 여러분과 헤어진 전 남친 우연이라도 마주쳤을 때 과연 그 만남은 어떨지, 예, 친구라도 될 걸 그랬지일지, 예, 꺼져 죽게 잘 살아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야, 이거 정말 웃기, 야, 대단한데요. 그거 있죠, 커플로 딱 마주치는 거예요. 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여러분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거고요. 이분도 아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연히, 예, 놀이동산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거기 아니고요. 레스토랑입니다. 이거 분명히 레스토랑 같은 뭐 어떤 식당 같은 그런데,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와,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예, 스타의 타로가 있고요, 완성의 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주쳤는데 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뭐 밥 먹는데, 예, 뭐 어떻게 멀뚱멀뚱, 예, 따로 먹을 수도 없고요. 같이 먹자가 돼버리는 그런,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런 상황을 아마 여러분의 전 남친이, 예, 유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법사로 상징되는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예, 전차로 상징되는 타로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눈치 없는 전 남친이, 예, 같이 뭔가 있자, 뭐 같이 뭔가 하자, 아무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 커플로 여러분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분, 예, 여러분은 이 상황이, 예, 납득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방패로 상징되는, 예, 끌어들이실 것 같고, 예,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네, 그냥 쿨하게 조화로 상징되는 조화의 군역, 예, 그래, 네가 그런다면 내 피할 이유는 없지라고 아마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차, 대단하네요. 이분은 또 살살 시작을 하겠네요. 엉뚱한 소리, 여러분을 자극하는, 예, 원래 자극하려고 그런 자리를 예전 남친이 유도한 거고요. 이렇게 힘의 타로 뭔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
이 타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키워드는 무너지는 탑이에요. 예, 그런 만남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슬슬 자극하는 건 여러분의 전 남친일 거고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드는 건 여러분의 전 남친일 거고요. 여러분도 그냥 그래 쿨하게 네가 그런다면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지 하고 아마 그 자리에 아마 합석하실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우연히 예,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남을 예,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꾸로 매달린 예, 타로로 상징되고 예, 죽음의 타로가 예, 나란히 있죠. 예. 분위기는 아주 썰렁하게 이룰 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차갑고 무거운 거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사랑 예. 어떻게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만나는지 상의 타로죠. 네. 사랑이에요. 예. 두 분 잘 만나고 두 분 잘 만나는데 예, 그냥 자리가 안 좋았어요. 만나는 자리가 예, 벗어날 수가 없는 예. 두 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될 거를 예. 이렇게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타네로 엮이게 되네요. 예. 자, 이렇게 노인의 타로 여러분은 한심해요. 이런 상황을 맞는 여러분의 전 남친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예, 여기 또 태양이 있어요. 예. 이건 달이고요. 이건 태양이에요. 예. 굉장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하나의 하늘에 태양과 달이 동시에 뜬 거예요. 자, 칼을 쥐고 있는 여왕, 그리고 쓰고 있는 예, 교황. 예. 여러분한테 굉장히 예, 여왕이고요. 굉장히 힘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예. 이 남자 전 남친분은 혼자고 예 여러분 너무 예, 뭐, 너무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조언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결코 발끈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의 타로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될 일도 안 되니까요. 가만히만 계시면 예, 이런 안 좋은 자리를 만든 그분 그 전 남친이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예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악마와 무너지는 탑. 예, 이거는 예, 이 그런 자리를 만든 이 여러분의 전 남친에게 가만히 있어도 다 예, 뒤집어 쓰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결코 발끈하신다거나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썩소 이거는 여러분이 지으실 썩소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여러분의 현재 남친에게 예, 그렇게 뭐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만 계세요. 가만히만 계시면 예, 그런 거 있죠. 야, 쟤였어? 막 이런 거 그냥 이제 지나갈 거예요. 너무 예, 이분이 너무 전 남친이 너무 예, 대도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이외에는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예,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또 한 몫을 했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레스토랑 이런 거 예상되는데 뭐가 어쨌든지 간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역시 저는 세 장의 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악마 갈까요? 예, 악마 무너진 저기 전차 그리고 심판이에요. 예. 이분이 예, 뭔가 나대면서 전 남친 예, 나대면서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하라는 게 약간 복수 약간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렇다고요. 예, 뭐, 말도 안 되듯 하고 있네요. 자 무너지는 탑 제가 부정적인 의미에 더해볼게요. 네 무너지는 탑이 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전남친은 예, 전혀 오판하신 거고요. 예, 이게 여러분을 뭐 한방 먹일 수 있는 기회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런 걸 버리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전혀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노인 썩소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여기 예, 교황이에요. 교황 예, 여자를 나타내고요. 여러분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현재 남친도 전혀 예, 그분이 전 남친이 하는 걸 보면 웃을 거예요. 같이 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창피하시긴 하겠다. 예. 약간 이런 거 있죠. 뭐 야 저런 애 만났어? 뭐 그 괜히 나 본인까지 격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요. 예. 되게 창피하시긴 하겠네요. 예. 그거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예. 여러분은 굉장히 창피하게 만들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여러분은 예. 그냥 지금 현재의 남친 잘 만나시면 되고 근데 이분은
지나고 나서도 전 남친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 그분 만나시는 뉴페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또 상황이 엿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전혀 잘못 생각하신 거에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자신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이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예. 자연스럽게 예, 즐겨주세요. 예, 전 남친 만났고 커플이고 나도 커플이고 예, 뭐 그냥 피하시는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 그렇게 지나가시면 예. 그래요. 창피한 건 있겠네요. 야, 그거는 제가 예,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예, 아마 그런 상황에서 예, 만나실 것 같은데 예. 이건 뭐 대비가 안 돼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예.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의 남친에게 무리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면 여러분의 전 남친이 하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사람이 우스워지는 그런 행동이니까요. 예, 여러분한테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예, 아마 그분은 예, 새롭게 나타난 지금 만나고 있는 누페한테 이런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냥 예, 치면서 이렇게 스쳐갈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좀 아깝네요. 예,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거 피해 다닐 수도 없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예, 맞이하고 흘려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4번이었고